다음 달부터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. 삼성화재와 현대해상,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,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%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. 현재 운전자 보험은 도덕적 해이와 보험 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.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이 20% 수준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